친구들 안녕.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먼저 배운 여기부터 공부할까요? 네. 아, 스, 이, 올, 느 이렇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 두 번째 줄 공부해야 되죠? 자, F는 이렇게 소리 낸다 했죠? 윗니로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위로 바람을 뿜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에 소리는 두 가지라 했죠? 이렇게 소리 낼 때는 목에다 힘을 줘요. 이렇게요. 그 다음 이 소리 내고요. 그 다음 트 그 다음 은, 크. 그 다음에 요우 소리는 입에 혀를 가지고 위 천장을 훑어가면은 물렁물렁한 곳이 나와요. 영국이에요. 거기에서 아라고 소리 내세요. 입 모양은 예, 이렇게요. 아 소리도 아니고요. 우 소리도 아니고요. 이렇게요. 아하고 오의 중간 소리요. 입 안에서는 아라고 소리 내죠. 여기서는 오, 입 모양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후, 이게 아이가요. 우리 전 국민이 거의 다이 소리를 못 내요. 이 소리 비슷한 건줄 아는데, 이 소리 비슷한 게 아니라, 이에, 이에, 이에. 빨리 하면, 에, 이렇게 돼요. 네, 후, 에, 스, 느, 트, 은, 크, 어. 제가 앞에 이런 소리들을 계속 하는데요. 이 소리를 알고 나면 글자가 나오는 그 규칙대로 읽으면 쉽게 읽어져요. 그래서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파닉스는 수업 시간 중에 앞에 수업을 시작할 때, 예, 10분, 길면 20분에서 끝나야 돼요. 그러고 본문을 시작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파닉스를 따로 띄어서 뭐 기초 과정 이래서 파닉스만 하는 것은 선생님이 볼 때에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이걸 하면서 여기 수준에 맞는 책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파닉스는 영어 발음, 영어의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소리를 낼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 아기가 태어나면은 우리나라 말에 자음 모음으로 된 옹알이를 해요. 왜? 엄마가 아빠가 뱃속부터 계속해서 한국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기 때 이제 미국인이 프랑스 회사에서 계속 프랑스 말을 썼던 엄마가 그렇게 썼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갖고 어느 나라 말에 옹알이를 했게요? 프랑스 말요. 뱃속부터 들었던 나라 말에 옹알이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뱃속부터 엄마랑 아빠랑 책도 읽어주고 한국말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기들이 옹알이를 자음 모음을 한국말에 자음 모음을 하거든요. 그러면 영어 배우는 사람들도 영어의 자음 모음을 낼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좀 글자하고 소리가 안 맞아서 글자를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음성표의 소리를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OI와 OY의 소리가 어이, 이 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단어들을 배웠죠. 오늘 OU가 나오는데요. OU의 소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OU의 소리는, 네, country 이럴 때는 어 소리가 나요. 근데 여기서는 OU가 아우 소리가 나죠. 아우, 아우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OU 소리가 숲할 때는 우 소리가 나죠. 네, 이렇게 OU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우, 아우, 아우 이 소리를 해요. 그래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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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이거는 아야 할때 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아우드 라우드 그다음에 풀 아워 플라워 쓰 아워 사워 크 아운트 카운트 클 아우드 클라우드 그루 아운드 그라운드 아우스 마우스 올 아운드 라운드 쓰 아운드 사운드 아웃 사이드 아웃사이드 자 아웃 아웃 아우치 아우치 라우드 라우드 플라워 플라워 사워 사워 카운트 카운트 클라우드 클라우드 그라운드 그라운드 마우스 마우스 라운드 라운드 사운드 사운드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아웃입니다. 테이크 아웃 할때 아웃라는 말이 들어가죠. 네. 아웃은 밖으로 하는 뜻이죠. 가지고 나가다가 가지고 나가냐고요. 네. 가지고 나가죠. 테이크 아웃 하실래요? 그렇게 묻죠. 그래서 아웃가 밖으로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선생님 예전에 개를 키우는데 외국인들이 키우다가 준 개였어요. 그래서 그 개들이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 식당에 들어와서 막 식탁에 막밥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한테 아웃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아웃 하면요. 걔들이요. 그 식당 밖에 가 납작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요. 재밌죠? 네. 아웃 아웃. 이건 아웃 하면 아야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딱 때리면 아프면 아야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우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커다란 걸로 맞는다면 아우치 이렇게 한다고요. 네. 그다음에 아우들 라우드 시끄러운 소리예요. 시끄러운. 그래서 really loud music 진짜 시끄러운 음악 할때 the loud house 진짜 시끄러운 집 loud. 플라워 선생님 이거 사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봤어요. 왜냐면 통밀가루거든요. 우리나라 밀에 밀가루도 통밀이 있잖아요. 그 얘기 통밀이에요. 그래서 풀 아워 플라워 이거하고 같은 발음 있죠? 꽃 하는 거 있죠? FLOWER이죠 그건. 네, 그래서 플라워 이런데 이것도 똑같은 발음이에요. 플라워 풀 아워 플라워 밀가루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워 돼 있죠? 꿈틀이 왕꿈틀이 막 하나씩 왕꿈틀이 들어있다고 친구들 막 그러죠. 그 사워 사월 아니고요. S는 쓰 소리기 때문에 사월. 예, 시끄러운 맛이. 시끄러운 맛이에요. 사월. 다음 count 이거는 세다잖아요. 그죠? 수 세는 거예요.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Let's count together. Let's count together. One, two, three, four. 이렇게요. 그래서 다음 클라우드. 클라우드 구름입니다. 오, 여기 레인보우가 있고 여기에 구름이 있네요. 허, 이렇게 생긴 구름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구름이 있네요. 클라우드. 네. 그라운드. 그라운드 땅입니다. 땅. 예, 네, 그라운드. 우리가 플레이 할수 있는 그라운드는 놀이터죠.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 마우스. 예. 입을 마우스에 빅 마우스 아주 큰 입입니다. 아, 예. 네. 다음 라운드 둥근 하는 뜻이 라운드예요. 예, 둥근 둥근이 라운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게임 할때 골프나 아니면 권투 할때 라운드 이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렇게 말할 때 라운드라고 해요. 네. 1회, 2회, 이렇게 할 때, 1라운드야. 1라운드 뭐, 3분 동안인가요? 그때 막, 죽으라고 싸우죠. 그때, 네. 녹다운 되면 안 되죠. 네, 일어나야 되죠. 네. 그래서, 권투야 할 때, 라운드라는 말을 써요. 1회, 2회 할 때. 그 다음, 사운드, 소리입니다.
사운드, The Sound of Music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아직도 계속 좋아해요. 정말 좋아요. 네, 사운드가 소리입니다. The Sound of Music, 음악의 소리. Outside, 밖으로 하는 뜻이죠. Outside.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거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Out, ouch, loud, flower, sour, count, cloud, ground, mouth, round, sound, outside. 자,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친구들, 안녕!